이거 못 외우면 끝자입니다. 끝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못 외우면 끝이에요.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못 외우면 끝이에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잉여금은 말이에요.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소득세가 과세되느냐, 그 다음에 그로스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봐야 돼. 우리 지금 아는 게 요거 그로스업 하나 안 하나 요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본잉여금은 크게 우리 교재만 얘기합니다. 원래는 더 많은데 우리 교재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왔네.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원래 더 많아요. 우리 교재 것만 얘기합니다. 재평가 적립금, 여기 이제 대표적인 자본잉여금입니다. 자본잉여금은 소득세를 과세할 때 비과세입니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서 이중과세 조정. 이중과세가 되질 않았죠. 소득세가 과세가 안 된대. 우리 이중과세가 뭐예요? 법인세 과세, 소득세 과세인데 소득세가 과세 안 되면 이중과세 된 적이 없으니까 조절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냥 그다음 이익잉여금의 대표적인 게 각종 법정적립금입니다. 그다음에 이익준비금입니다. 이게 이익잉여금이에요. 이두 개는 소득세가 과세입니다. 소득세 과세 그리고 그로스업도 합니다. 이중과세 조정해. 그러니까 자본잉여금 3개, XX, 비과세, 이익잉여금 2개, 00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특이한 걸 하나 보는데, 거기 보시면 181페이지에 밑에 세 번째 칸을 보면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라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뭐예요? 자본잉여금이잖아. 자본잉여금 원래 비과세죠? 그런데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뭐예요? 000. 다 과세에다 이중과세 조정을 합니다. 즉,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소속은 자본잉여금인데 하는 행동은 이익잉여금 행동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암기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부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우리는 이익잉여금으로 기억합니다. 지금부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야, 너 자기 처분이익이 자본잉여금이 이익이냐 이런 거안 물어봐. 그러니까 우리 암기의 편의를 위해서 아, 자기 처분이익이 이익이냐야. 그러니까 과세 그로스업이야.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먼저 해야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은 기본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예외라는 건 뭐예요? 비과세의 예외가 뭐야? 과세지 뭐야? 과세한다고요. 과세하는 게두 개가 있습니다. 원투야, 원투. 숫자로. 원투. 그럼 일이 뭔데? 1%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평가적립금입니다. 원래 재평가적립금이 여기 있잖아요. 비과세입니다. 근데 재평가적립금 중에 세율이 1%가 적용되는 게 있어. 그거는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2는 뭐냐? 2년 이내. 2년 이내. 자기 주식 소각 이익의 자본전입이 되겠습니다. 자기 소각이익이 원래 감자차익이거든요. 감자차익 중에 2년 이내 자본. 그러니까 숫자로 원투야. 1% 2년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소득세 과세 그로스업은 안 합니다. 0x. 그러니까 딱 외우는 거예요. 자본이익은 3개 xx. 이익이익은 3개 00. 그다음 자본이익의 예외 뭐예요? 원투. 원투는 0x. 과세나 대 그로스업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주식 배당하고, 현금 배당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제 배당할 때 주식 배당 아니면 현금 배당을 하는데,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은 100% 전부 이익잉여금이야. 자본잉여금은 배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주식 배당, 현금 배당 나왔다 그러면, 과세, 그로스업. 과세, 그로스업.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면 돼. 뭘 하냐면 하면 되냐면 투자 신탁과
뮤추얼 펀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시면 천하무적이에요. 이 투자생활 뮤추얼 공엑스입니다. 과세는 한데 크로스업은 안 해. 크로스업 안 한다고. 예? 이제 뒤에 나와요. 투자생활 뮤추얼 펀드. 이것만 따요.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지식형에도 나오고 이제 우리 계산 문제 풀 때인데 계산 문제 풀 때 이거 못 외우면 그냥 아웃이에요.